안녕하세요. 한문쌤입니다. 오늘은 사자수학 오차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자를 먼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될 위자라는 한자를 배워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바로 위에 있는 손톱 조자가 부수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 글자는 옛날 상형 글자를 보시면 이 코끼리를 이게 코끼리 모양인데요. 코끼리를 손으로 조련하는 모습에서 따온 글자라고 하네요. 그래서 코끼리를 조련하다에서 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굉장히 많은 뜻으로 쓰여요. 자전을 찾아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세 가지 의미를 찾아보면 하다, 대다, 위하다. 이세 가지 뜻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 그 들어가는 단어를 보면, 뭐, 행위가 예시 단어로 될수 있고요. 대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위인. 여기서 위인은 사람됨이란 뜻이에요. 위대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 사람됨, 위인. 그 다음에 위하다, 그러면 위국. 나라를 위하다 할때 위국. 이렇게, 세 가지 뜻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 되다, 위하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그냥 얘기할 때는 보통 할 위자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한자, 바로 사람 자 또는 놈 자자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예전에는 놈 자자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어감이 그러니까 사람 자라고 지금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자자를 보면 이 위에 있는 글자가 부수가 되는데요. 자, 이 글자는 늙을 노 자입니다. 늙을 노 자. 이 글자는요, 보통 접미사의 기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단어 뒤에 이 사람 자자를 붙여서 무슨 무슨 자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접미사의 기능을 하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옛날 그림을 보면 이게 나무이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글자 이게 입구를 의미하는데 나무 밑에서 이제 뭐 물을 먹는 모습에서 나온 글자인데 이 모양과 의미가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왜 이런 모양에서 유래가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글자의 쓰임을 보면 첫 번째는 사람 자자니까 사람인 경우에도 쓸 수도 있지만 한문 문장에서 보면 사람에게만 쓰이지도 않고 사물인 경우에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쓰면 뭐뭐한 사람, 뭐뭐한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사물인 경우에 사용되면 뭐뭐인 것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자가 들어가는 단어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있죠. 뭐 기자, 뭐 소비자, 뭐 이런 등등의 이 자자로 끝나는 사람으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사물로 쓰이는 단어는 제가 생각할 때 많지 않고 대부분 한문 문장에서 많이 쓰입니다. 번역하다 보면. 그래서 이두 가지 기능을 한다는 건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찌 갈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어찌 갈 자는 부스가 바로 위에 글자인데, 이거는 날 일자가 아니라 가로 왈 자입니다. 여기서 가로라는 말은 가로 세로가 아니라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공자 가라사대 할때 가로대 뭐 이렇게 옛날 말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말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 어찌 갈 자는 의문사예요. 의문사. 그런데 이 의문사가 많이 있는데 이 어찌 갈자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 갈자가 들어가는 단어도 많지 않고요. 대부분 문장에서 간혹가다 볼수 있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실생활에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울 할자가 아니 불자. 이 아니불자를 보면 땅 아래에서 씨앗이 이렇게 심어져 있고 씨앗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모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뿌리는 내렸는데 싹이 아직 안 나왔다. 그래서 아니불자라는 뜻이 나왔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니불자는 발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불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고 부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 부로 발음을 하느냐? 아니 불자 뒤에 나오는 자음이 디귿이거나 지으실 때 이거는 부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불자인데 뒤에 디귿 지읒이 나온다. 그때 불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부로 발음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부당하다 할 때는 뒤에 디귿이 와서 불당이라고 읽지 않고 부당 이렇게 읽습니다. 또는 부지불식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불지라고 읽지 않고 부지불식 이럴 때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원래 발음이 불인데 디귿 지읒이 올때 부로 읽힌다. 이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배울 한자가 이 오늘 배울 내용의 바로 주제 한자가 됩니다. 바로 효도 효자. 효도 효자는 앞에 나왔던 이 글자 무슨 글자라 그랬죠? 늙을 노자. 늙을 노자와 아들 자자. 자식이란 얘기죠. 그래서 자식이 늙으신 부모를 업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효도효자의 유래가 되는데, 그래서 효도 또는 효행이라는 단어가 예시 단어로 들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자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끝내고 그 다음 문장 해석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자수와 오차시 문장을 읽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위인 자자가.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자는 아까 접미사로 거의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위인 자, 사람, 자식,
된, 여기서는 될 위로 쓰였어요. 사람 자식 된 자가. 그래서 앞에 세 글자가 뒤에 있는 글자를 꾸며주는 문장 구조를 이루고 있죠. 사람의 자식 된 자가. 그 다음에 어찌. 자, 여기서 위는 될 위자가 아니라 하다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표를 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는 효를 행하지 않겠는가? 즉, 사람의 자식된 자는 효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왜 효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부모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이를 먹여주고, 키워주고, 입혀주고 하는 거죠. 부모가 조건을 바라지 않고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라면 일방적으로 그렇게 깊은 사랑을 받았는데 당연히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번 내용은 바로 효를 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그 사람은 포유류 중에서 가장 약한 동물이잖아요. 뭐 두꺼운 가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손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장 약한 존재이고요. 그 다음에 포유류 중에서도 가장 오랜 시간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는 거죠.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동안 부모님이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식한테 주게 되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식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부모님이 이제 힘이 없고 늙으시면 보살핌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자식이 건장해지고 부모가 약해지면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돌보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돌보게 되는 거죠. 앞에 나왔던 효가 자식이 부모님을 업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업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효의 정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효라고 해가지고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단지 사랑을 당연히 받았으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효이에요. 뭐 거창하게, 뭐 많은 돈을 들여서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소하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효의 정의고, 효의 유래에도 그것이 맞습니다. 오늘 배울 사자 소학에서도 부모님이 어렵게 낳고 키워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 사랑하는 마음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효라는 내용을 말하면서 오늘 사자 소학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